다음엔 꼭 초대를 해주세요. 그때 모르는 사이였구나. 맞아? 정답. 진짜?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왔었네. 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로얄 로더에서 한테 역할을 맡은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잘생겼네요. 나혜원 역할을 맡은 홍수주입니다. 예쁘네요. 예,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셋다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차가울 것 같다. 처음에 그 재욱 씨랑 준영 씨 봤을 때 말도 되게 없을 것 같고 엄청 차가워 보였는데 현장에서 말이 가장 많은 두 아무래도 뭐라고요? 뭐라고요? 말이 가장 많으신 두 분이어가지고 놀랐어요. 놀라웠나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다행이네요. 저는 이재욱 배우 처음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구나. 정말 잘 익은 김치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톡톡 튀는 매력 있잖아요. 유산균. 유산균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홍수주 배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개성 딱 있고 카리스마 되게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잘하는 게 웃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서로의 본캐 싱크로율. 태호는 거의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정반대 성향인 것 같아요, 저도. 무뚝뚝하고 약간 되게 차가워 보이고. 사실 재욱 씨는 그 댕댕이 같은 스타일에 가깝지 않나요? 댕댕이요? 준영 씨도 제 얼굴이 그렇게 웃긴가요? 아니, 이나의 캐릭터가 애교가 있고 장난도 치고 이런데 준영 씨도 약간 농담을 많이 하는 스타일. 저는 애교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작품에 정말 목숨을 걸고 애교를 부렸거든요. 웃긴가요? 아니, 끝나고는 같이 좀 제가 애교도 같이 해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덕분에 정말 외롭지 않았어요. 재욱, 준영, 수주는 의외로 땡땡땡이다. 재욱 배우는 의외로 웃기다. 저도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재욱 배우도 약간 그런 쪽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침투력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정말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홍수주 배우는 그냥 웃는다.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거의 저희 둘만 얘기하고 약간 만담 구경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말할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웃는다. 그게. 많이 먹는다 이런 것 같아. 많이 먹는다 뭐. 음식 앞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또 맛있는 음식을 너무 잘 알고 또 맛있는 음식 막 주문해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섹시해 보이기까지 하고 막 음식 앞에서 막 엄청 아, 이 밝아진 이 표정이 너무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막 엄청 많이 먹고 엄청 많이 먹어서 섹시한 거네요. 그렇지 못한 얼굴에 이제 그렇지 못한 행동 되게 복스럽게 잘 먹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절대 못 맞출 것 같은데? 이준영의 로얄로더 인스타그램 첫 홍보 게시글 문구는? 게시글 문구? 반가워. 안녕 강인아? 어서와 강인아? 강인아 온다? 강인아 왔다? 강인아 반가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사실 기억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근데 제가 아마 손 이거 이모지를 썼을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거? 춤과 혹시 관련돼 있는 건 아니죠? 힙합이니까. 아, 힙합이라서. 제 인생은. 아 이거요? 아 그거 아니. 아 이거 아니고. 네, 이거 아 이거 이거구나. 이준영의 배역 이름이 잘못된 것은 부암동 복수자들 이수겸, 일당백집사 김태희, 마스크걸 최부용, 모럴센스 정지후, 황야 한수강. 5번. 저는 2번이요. 자리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욱 씨 정답입니다. 이름이 완전 틀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한수강은 용감한 시민이라는 작품에서 네, 한수강이었고요. 2번 일당백집사는 김태희가 맞습니다. 홍수주의 인스타그램 첫 게시물의 피사체는? 저도 모르는데. 힌트 한 번만 주세요. 봄. 벚꽃? 맞아? 정답. 진짜? 정답이에요. 어, 진짜? 재욱 씨가 잘해요, 이런 게임을. 홍수주의 로얄로더 첫 등장신에서 메고 있던 가방의 어깨 위치는? 정답 오른쪽. 난 왼쪽. 바꿀 기회 드릴게요. 양쪽. 바꾸신 거예요? 저는 왼쪽 하겠습니다. 저도 오른쪽 할게요. 네.
이재욱이 서울 팬미팅에서 부른 노래 세 곡은? 세 곡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힌트 좀. 그러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겠죠. 다음엔 꼭 초대를 해주세요. 그때 모르는 사이였구나. 근데 몰라. 재욱 씨 팬미팅 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축하했어요. 예. 아 저는 재욱 씨가 약간 정준일 선배 노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의견은 낼 수 있잖아요. 제가 폴킴 노래를 하나 불렀고요. 또 이적 선배의 노래 하나 불렀고 혁오 밴드의 노래 하나 불렀습니다. 정답. 너를 만나. 땡! 와, 목소리. 역시 발성이 정말 좋은 윙윙. 땡. 혁오 빈차? 땡. 점점 땡이 작아져. 초라해져가지고. 아, 또 재욱 씨 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못 갔던 겁니다. 톰보이라는 노래. 아, 톰보이를 부르셨군요. 알고리즘이 없었죠. 머릿속에. 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아, 근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하시지. 일단 상처 안 받았을 텐데. 그 이적 선배 걱정 말아요 그대. 알겠습니다. 아, 이문세 선배 소녀. 나 네 곡 했나요? 아, 세 개. 이적 선배 노래 어디서 부른 거죠? 이거 쓸 수 있을까요? 환혼에서 이재욱의 극중 이름은? 장... 아니요? 정답이고 그렇다면 장홍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거 못 맞춰. 어? 이거 못 맞춰. 장...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왔네. 카메라 꺼지면 또 기억 난단 말이지 이게. 장힌? 강 오. 정답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네. 촬영장에서 서로 기억에 남는 촬영 전 습관은? 두 분이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습관이 있어서 어떤 뭐예요? 뭔데? 장난으로 이제 목을 막 이렇게 푸는 연습을. 장난이라고요? 장난 되게 진심이에요. 아 그래요? 웃기려고 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 진짜? 이 자리를 빌어 한번 풀어볼까요? 해! 둘 다 이러면서 들어와요, 현장에. 그냥 웃습니다. 멀리서도 보이잖아, 수준나 온다는데. 조명이 없는데도 환하게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도 이 현장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각자 다른 촬영에서 만난다면 무슨 역할로 만나고 싶으신지 남매 케미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막내인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린데 저 막내 시켜주시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둘째, 막내. 아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아 셋째, 둘째, 셋째. 가장 같은 오빠를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연락 좀 오빠. 주시면 로로즈 릴레이 삼행시 부탁해요. 제가 먼저 하면 되나요? 아 좀 무서워. 먼저 한다고 저는 하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로얄 로더는 로로즈의 미안해. 넌 할 수 있어. 잠깐만. 로얄 로더는 로로즈의 정말 좋은 작업물이다. 이 즈가 뭐라고 해야 돼? 아, 다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로망과 환상이 있어요. 로얄 로더. 로얄 로더는 로망과 환상이 있어요. 로얄 로더는 정말로. 지가 어렵네. 지가 어렵다니까. 지가 어렵네. 저희가 따로 만나서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잘생긴 이재욱 배우와 너무 아름다우신 홍수주 배우와 함께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무엇보다 제가 좀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즐거웠어요. 오늘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고 이 에너지가 드라마에 고스란히 담겼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로얄 로더에서 만나요. 두 분이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애플박스 위에 두 층 위에 올라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돌아서 픽 나가야 되는데 앵글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툭 떨어져가지고. 네.